여러분 공부 재밌게 하고 계십니까? 그럼 아주 늦게 오셔가지고 뭐 한 학기 두 학기 하셨을 텐데 뭐가 달라지셨어요? 저는 수원시 글로벌 평생학습관 관장인데요. 여러분처럼 일생을 그냥 어영부영 살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서 자신의 삶을 바꿔가는 사람들을 그런 수기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학습관이 10주년 되다 보니까 이런 큰 행사를 하는데 여러분 이야기를 우리 시민들한테 좀 자랑 좀 해주시고 나눠주세요. 여러분같이 용감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공부를 해서 크게 교훈을 얻었는지 또 뭘 써먹고 뭘 실천했는지 실천 과정에서 어려움을 또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런 스토리를 몇 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또 여러분이 결승에 또 진출할 수도 있고 상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재미나는 학습 얘기, 인생을 변화시킨 얘기 그런 얘기를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